자,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서 성능 평가에 대한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예측 성능 평가와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가 있는데, 일단은 예측 성능 평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과적합될 위험과 학습 단계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로 모델 성능을 평가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성능 측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예측을 위한 측도에는 검증 데이터에 기반한 평균 오차가 있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그 다음에 루트민 RMSE 루트민 표준 오차, 그 다음에 요두 개죠. 어쨌든 루트민 스퀘어 에러. 그래서 이제 분류 과정에 대해서는 예측에 대해서는 요거고요. 그죠? 성능 평가라고 할 때, 분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분류에 기반해서 정오행렬에 많이 기반해서 컴퓨터 매트릭스 정오행렬에 기반한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 매트릭스다라고도 하고요. 정확도, 특이도와 민감도, 오분류 비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또한 우리가 컷오프 값의 선택과 분류 성능 사이의 관계를 보고 서로 다른 컷오프들의 값들에 대해서 그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ROC 커브, 수렴자 작동 특성이다라는 걸로 얘기를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ROC 커브다라고 하죠. Receive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ROC 곡선에 기반해서 요거 RFP, 그 다음에 TPR, FPR 그거에 따라서 특이도, 민감도 뭐 구하고 이렇게 그래프로 이용해서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FPR, TPR, True Positive Rate,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능을 평가한다. 이렇게 하고 자세한 거는 직접 진행하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뭐그 외에도 향상 차트, 그죠? 향상 차트도 있고요. 리프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프트 차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는 새로운 레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출력 변수를 예측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출력에는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죠. 먼저 예측된 수치값 이런 거를 우리가 출력 변수가 수치형일 때, 그죠? y 값이 숫자로 나올 때, 수치값일 때, 예를 들면 뭐 저번에 했던 우리가 보스턴에서 주택 가격 같은 거죠.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일 경우는 예측된 클래스가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라는 클래스 소속도. 출력 변수가 범주일 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매자와 뭐 비구매자 이런 식으로 이항 분포 뭐 카테고리 칼일 때라는 거죠. 이항 그 바이너리 두 개의 값을 가지고 구분할 때, 그리고 어떤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출력 변수가 범주 값일 때 확률로서, 그죠? 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 클래스에 소속될 확률이 뭐 어느 정도다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너가 이제 채무불이행에 대한 뭐 경향이라는 것들. 이 예측 방법들은 수치 예측값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에 분류 방법들은 경향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되죠. 경향의 컷오프 값을 사용해서 예측된 클래스 소속도를 생성할 수 있고요. 두 가지 분류기 유형의 미묘한 차이는 예측값이냐 분류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예측기라고도 이제 하는데, 특히 이제 예측값 하는 예측기라고 하고 분류기는 이제 분류하는 거죠. 두 가지 어떤 유형의 차이는 예측값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있는 거죠. 사실상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어떤 두 개의 범주로일 때 값의 범위가 분류가 되기도 하죠. 일단은 처음에 예측 성능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측 정확도는 적합도와 똑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되고요. 전통적인 통계적 성능 측도는 우리가 학습시킨 데이터에 잘 적합하는 모델을 찾는 것을 지향하는데, 새로운 레코드들이 적용되었을 때 높은 예측 정확도를 내는 모델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R스퀘어 값이나 표준 추정 오차와 같은 측도는 전통적인 회귀 분석 모델링에서 우리가 흔한 측도이고, 잔차 분석은 그러한 상황에서 적합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측도들은 새로운 사례들을 예측하는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도들이 사용되는데, 모든 경우의 측도들은 검증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는데 학습 데이터보다 좀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죠. 이것은 검증 데이터의 레코드들이 예측 변수를 선택하거나 모델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앞으로 예측해야 할 레코드들과 좀더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에도 잘 예측해야 된다. 일반화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모형 평가할 때, 특히 이제 분류 분석 모형 평가할 때는, 구축된 모형이 임의의 모형보다 더 우수한 분류 성과를 보이는지와, 고려된 서로 다른 모형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우수한 예측 및 분류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모형을 배우진 않았지만 다양한 알고리즘 및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론에서도 다른 분류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사항이 존재하고요. 이런 다양한 분류 분석 모형 중에서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 및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모형 평가 기준은 크게 일반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일반화 데이터에도 잘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효율성, 그리고 예측과 분류의 정확성으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이걸 좀 정리할까요? 네. 크게 말하면 이제 성능 모형을 평가하고요. 우리가 먼저 우선 전체적인 이 모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학습 목표를 좀 설정하고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여기 모형 평가에서 모델 목표죠.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 및 데이터세트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모델 성능 평가 방법을 우리가 직접 선정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냥 바로 할까요? 네, 하이픈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머신러닝 결과 모델의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평가 매트릭을 데이터로부터 실제로 계산해내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모델 성능 평가 지출 모델 성능 평가 지표 도출 결과에 따라서 최적 모델 도출을 위해서 주어진 모델의 성능 향상을 시도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좀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예측과 분류로 이제 나눌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모형평가 기준은 일반화 가능성 있고, 일반화가 잘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예측과 분류의 정확성이 또 중요하죠. 일반화의 가능성은 같은 모집단 내에 다른 데이터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죠? 효율성은 분류 분석 모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되었는지 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적은 입력 변수를 필요로 할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측과 분류의 정확성은 구축된 모형의 정확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모형을 구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에 적용을 했을 때 정확하지 못한 결과만을 양성한다면 그 모형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자료에서 모형 구축을 위한 훈련용 자료와 모형의 성과를 검증 위한 검증용 자료를 추출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그걸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로 또 그려보면은, 네, 다시. 그래서 분석 분류 모형의 평가를 위해서 먼저 그림을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천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나누는 거죠. 이런 걸 홀드 아웃이다라고 하는데요. 랜덤하게 두 분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훈련용 자료, 트레이닝 데이터. 여기는 테스트 데이터, 검증용 자료. 지금 이거를 우리가 홀드아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진 원천 데이터를 랜덤하게 두 분류로 분리해서 교차 검정을 실시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모형의 학습 및 구축을 위한 훈련용 자료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형 평가를 하고요. 조금 이동을 해야겠네요. 이 검증용 자료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홀드아웃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목에 대한 게좀 없나요?
여기다 넣을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형 평가를 위해서 전체 자료에서 모형 구축을 위한 훈련용 자료와 모형의 성과를 검증해 검증용 자료를 추출하는데, 이는 주어진 데이터에서만 높은 성과를 보이는 모형의 오버피팅,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잘못된 가설을 가정하게 되는 경우 이중 오류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으로 홀드업 말고도 이제 교차 검증이 있을 수 있고요. 부트스트랩 방법이 있죠. 네. 홀드업 말고도 여기 또 갔네요.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죠? 홀드아웃 말고 이제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모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트스트랩, 이건 샘플링 할때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다시 샘플링 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홀드아웃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약 70%를 훈련용 자료로 쓰고 나머지는 검증용 자료로 쓰죠. 얘는 오로지 성과 측정만을 위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아이리스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요. 아래에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조건 좀 지울게요. remove list less remove죠. 그래서 iris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여기에서 row의 개수는 150개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난수 설정을 좀 해주고요. 그래서 샘플링 할 겁니다. 150개 중에 이제 복원 추출할 거냐 라는 거, 복원 추출해서
확률을 좀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비율 0.7대 0.3으로 홀드아웃 기법을 한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홀드아웃이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뽑은 걸 인덱스로 하고요. 벡터가 있어야 되니까 C가 있어야 되죠? C가? 네, C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IDX를 해보면 1과 2로 두 가지인데 1이 70%고 2가 30%로 해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 샘플 함수는 뽑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개수에서 몇 개를 이제 뽑을 때두 개를 뽑는 거죠. 예를 해보면 우리가 샘플 함수를 뽑을 때 하나를 뽑아라. 여기서,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네, 두 개를 뽑아라. 이런 거죠, 그죠? 다시요. 네, 우리가, 이 도움말을 좀 보시면 금방 이해되는데, 퍼뮤테이션으로 랜덤 퍼뮤테이션을 뽑는 걸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거꾸로 됐네요, 그죠?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1, 2, 3에서 하나를 뽑아라. 1, 2, 3에서 두 개를 뽑아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2에서 n log 1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이렇게 replace true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50개가 나오게 뽑아라라는 거고, 복원 추출하는 거니까 두 개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과 2를 계속 복원하면서 70대 30으로 뽑게끔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인덱스를. 네.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1이라고 들어가 있는 값은 네. 트레인 데이터라고 하고, 아이리스의 인덱스가 1. 행이 그것은 트레인 데이터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2인 거는 테스트 데이터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가 몇 개인지 NO를 보면 70%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30%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홀드아웃이죠. 그다음 교차 검증은 엑셀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파일을 하나 또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를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네, 교차 검증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과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평균한 것이죠. 네,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적어드리고요. 이건 따로 이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K-폴드 교차 검증이 있죠? 전체 데이터를 사이즈가 K 동일한 K계의 하부집합 서브셋으로 나누고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다 있죠? 네. 세 번째에 하부집합을 검증용 자료로 나머지 K-1개,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테스트. 여기서는 여기가 테스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나머지 k-1개의 하부 집합을 훈련용 자료로 사용하는 거죠. 이를 k번 반복 측정하고 각각의 반복 측정 결과를 평균낸 요거죠.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개를 많이 씁니다. K를. 근데 이 하부집합의 분포에 따라서 적절한 K의 선정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또 R로서 한번 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를 10이라고 놓고 아이리스에서 NO를 일단 샘플링을 좀 하고요. 150개를 샘플링을 하고요. 요거만 인덱싱을 해서 행에 나오게 하고요. 걔놈 그놈만 이제 그렇게 아이리스로 하고요. 아이리스 언더바 1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개로 이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시퀀스 함수를 쓸 겁니다. 시퀀스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150개를 순서대로 나오게 하고요. 이때 브레이크스를 10개로 넣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컷을 안 썼네요. 여기서 이제 시퀀스 함수가 이거고요. 여기서 컷을 써야 되죠. 컷이 브레이크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1부터 10까지 이제 뽑는 겁니다. 10개로 쪼개겠다라는 거죠. 요거는
1부터 150까지 그냥 시퀀스로 뽑는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10개씩 쪼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폴드로 넣어서 일단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빈 리스트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0이라는 리스트를 넣어 놓는 거고 리스트는 이제 키 밸류죠. 그래서 키 값과 밸류로 이제 이런 형태고 모든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건데 0이라는 값을 넣어서 리스트 하나를 빈 리스트를 트레인 데이터에다 넣어 놓겠습니다. 그 전에 있는 트레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랑 혼동이 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전 거를 좀 날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서 트레인 데이터 더봐 1이라고 또 하겠습니다. 역시 테스트 데이터 언더바 1로 해서 빈두 개의 데이터를 넣어놓고 포문으로 돌려서 10번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네, 있는 위치 찾는 거죠. 폴드가 1인 거. 그 위치를 찾아서 array index true 놓으면 이 위치에 대해서 보면 그 값에 대한 위치를 찾아주는 건데, 여기서 AR index라는 네. X가 배열일 때 반환되는 배열 인덱스가 나오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짝 해보면 올드가 이제 1일 때, 그죠? 이렇게만 나오면 네, 이런 식에까지 나오는 거고 2일 때 16번째부터 나오는 거죠. 잠깐만요. 네, 그죠? 네. 15개씩 우리가 10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러니까 150개인데 그거를 10개로 나눈 거기 때문에 15개씩 들어가죠. 15개씩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테스트 인덱스라고 넣고요. 이런 그림대로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에다가 이제 테스트 인덱스 행을 넣고 그첫 번째일 땐 여기에 첫 번째 값을
이렇게 나왔을 때, 이 테스트 인덱스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이 테스트 인덱스가 벡터죠, 벡터. 벡터고, 이 벡터를 여기다 넣으면 1부터 15까지, 이거를 테스트 데이터 빈,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i가 1이니까, 첫 번째 칸에다가는, 데이터로 넣고, 나머지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넣으니까, 이게 리스트죠? 리스트에 대하니까 이렇게 넣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넣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4i인 k가 지금 10이고요. 테스트 인덱스 위치 아, 우린 여기다 넣어야죠. 테스트 데이터 1을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넣겠습니다. 돌아가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는 리스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아이리스에 1부터 15까지 있는 거를 1에다 넣고, 2면 또 그렇게 또 들어간 거고, 3이면 그렇게 들어간 거고 해서 하고, 나머지 제외한 거를 그 리스트로 해서 집어넣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뭐볼 수도 있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의 첫 번째 놈만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두번 꺾었을 때는 매트릭스형,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오죠. 이거 작업하면서 조금 뭐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를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k에다 10을 넣고 데이터 로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죠? 아이리스 아까 1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로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 계속 바꿨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아이리스 언더바 1로 해야 되죠? 해서 10개, 6개만 좀 보겠습니다. 헤드로.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교차 검정을 뽑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부트스트랩과의 이제 차이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부트스트랩은 평가를 반복한다는 측면에서 교차 검증과 유사한데, 훈련용 자료를 반복 재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복원 추출법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부트스트랩은. 네, 한번 했던 거를 다시 또 뽑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과의 차이를 여기다가 같이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은 평가를 반복한다는 측면에서 교차 검증과 유사하나 훈련용 자료를 반복 재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좀 보면은 나중에 양상불에서 다시 하겠지만 부트스트랩은 이렇게 샘플을 추출하는데, 복원, 중복을 허용해서 다양한 샘플을 추출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샘플을 우리가 부트스트랩 샘플이다라고 하고, 중복을 허용했다. 그런 샘플이죠. 만약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샘플링하는 방식을 우리가 페이스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샘플을 추출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63% 정도만 샘플링이 되는데, 그 이유는 각 관측치가 D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 그냥 30개라고만 그냥 할까요? 예를 들어 D가 30개. 그러면 각 관측치가 훈련용 자료로 선정될 확률은 30분의 1이 되죠. 선정되지 않을 확률은 1 마이너스 네, 30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이 훈련용 자료의 선정을 2번 반복하면 하나의 관측치가 선정되지 않을 확률은 1-30분의 여기다가 그냥 계속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30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냥 쭉 쓸게요. 따라서 훈련용 자료의 선정을 30번 반복할 때 하나의 관측치가 선정되지 않을 확률은 1-30분의 1.
곱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 보면 이 d가 만약에 크다고 가정하면, d가 상당히 크다고 가정하면, 뭐, 여기 값이, 네, 아, 여기서 30번을 만약에 했을 때는 30번을 곱해야 되니까 승을 해야 되죠. 제가 곱하기라는 게 아니라 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0.36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크다고 가정했을 때 승을 해버리면 이게 0.368 뭐 여기로 귀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더 키우면 좀더 9로 여기를 바꿔볼까요? 0.368 정도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36.8%는 여기 36.8%는 36.8%의 관측치는 훈련용 집합으로 선정되지 않아서 검증용 자료로 사용되며 나머지가 63.2%가 관측치가 훈련용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부트스트랩은 전체 데이터의 양이 크지 않을 때, 많은 경우 모형 평가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드린 거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3% 정도만 샘플링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앙상블 때또 자세히 볼 거고요.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분류 모형의 평가를 위한 오블리표, ROC 커브, 이익도표, 형성독선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